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두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하루가 연출이 됐네요. 개인들은 1초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1조 물량이 나왔네요. 연기금 징글징글하게 매도하네요. 3천억 떠나왔네요. 어제 1700억 매도. 연일 매도가 조금 세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뭐 개인들 뭐 1000억 매수, 양매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기관이 선물은 6800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지부진 하루입니다. 삼성전자를 그나마 잡아놓고 오늘 많이 빠진 건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많이 빠졌어요. LG전자라든지 LG전자가 6% 정도 빠지고요. 좀 세게 빠졌어요. LG전자가 6% 정도 빠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빠진 게 뭐 LG화학 배터리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고요. 그죠? 예, 계속 SK이노베이션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살살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이 빠졌죠?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높은 거는 대형주를 사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 누누이 말을 했지만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강하게 붙어 있잖아요. 쫙 치고 올라갈 종목이잖아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서 떨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어제 추천했던 종목 오늘 급등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 급등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원스 오늘 급등했었죠. 오늘 장중에 16%까지 오늘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엔게임 역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엔게임도 장중에 8%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5% 이상 되면 무조건 매도해라 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LG 디스플레이어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었어요.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왔었냐면 3.73%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네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자,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 살짝 빠졌고요. 예. 자, 오늘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 좀 빠졌죠? 내일 꼬리 주고 올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온다 그러면 막 하세요. 예, 여기는 매도까지 잡아줄 수는 없으니 실시가로 잡아야 되는 거라 잡아줄 수 없으니 종목이 갑자기 튀거나 뭐 수익이 빡 난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돼요. 알겠죠? 계속 갖고 있지 마요. 왜 그러냐면 뭐 매도하세요. 이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없기에 종목들 드리면 수익이 확 난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꼭 누누이 얘기했죠? 또 나중에 또 못 팔아가지고 왜 손실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수익이 팍 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이원스 같은 거 16% 17% 갔는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가벼운 건 때리라 그랬잖아요. 예. 또 왜 종목을 또 잡아줄 거니까요.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수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예. 손절도 한 3-4% 돼갖고 안 된다 그러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저희가 여기서는 계속 리딩해 줄 수 없는 거가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드릴 수 없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됐던 건 뭘까요? 소비 섹터예요. 그렇죠? 휠라홀딩스 이런 것도 저번에 뭐 안 간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휠라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저희가 얘기했던 거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것들 소비자 관련주들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먹거리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이냐면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완전 소외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공작기계나 뭐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던 게 PS텍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전기차 충전기 만드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PS텍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공작기계 YG1 오늘 좀 자리를 잡아서 틀어가는 움직일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관도 살살살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작기계 쪽으로 매기가 좀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기관들도 매수 물량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요. 이런 바닥도 있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것도 슈팅 나오면 팔아버리세요. 오늘도 7%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내일도 한 번 더 치고 나오면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5-6% 이상 되면 그냥 때려서 수익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예,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도 다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이 되게 좋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것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올해는 소비예요, 소비. 화장품 관련주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들 이런 것도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꺾어 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거 같거든요. 요거 파마 리서치 보면 됐고요. 하나는 또 가벼운 거 피팅 업체들 화성밸브. 자, 이것도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 돌리죠. 예, 이건 이런 것들은 세력주예요. 예,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짧게 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집이 잘 돼 있고 한번 위로 틀 수 있는 자리라요. 한번 튀고 나온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제출 안 된 기업들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감사보고 지금 보면 올해 그 작년에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감사보고서 제출 보면 지금 불려졌던 종목들 다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YG1, PS텍,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그 다음에 화성밸브 이렇게 돌리는 자리라요. 관심있게 틈새시장 공략하면 된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서 매수매도 하시면 돼요. 급하게 매수매도 하지 말고요. 떨어질 때 음봉에 잡아가지고 단타 매수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갖고 왔는데 오늘 또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장중에 세 종목이 올라왔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에 좀 떨어지는 모습, 세 종목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종목 추천해준 거 잘 보고 대응하시면 시장 대비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수익이 확 온다 그러면 얼른 팔고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빨리 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엄한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라 추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관심이 없다라고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종목을 보고 여지까지 봐왔고 수익률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매수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거래소 무거운 종목보다는 이런 가벼운 종목,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조그만 소량 금액으로 퉁퉁퉁 치고 오세요. 화성밸브 이런 것들은 진짜 소량으로 소액의 금액으로 치면 돼요. YG1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기업들은 소량의 금액으로 땅땅 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보다 이런 가벼운 종목들로 주의 깊게 매수매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별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위쪽에서 꺼지는 자리라 이제 굳이 들어가서 힘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 시세에 지수에 영향이 없는 종목들로 포지션을 잡은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종목도 좋은 수익을 냈고요. 오늘도 가져온 종목도 내일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지 기본 에티켓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속상합니다. 저는 죽어라고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질 않는 건지,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시니 제가 종목을 드려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빠지곤 합니다. 좋은 종목을 드려도 수익을 내드리는 건데 그 기본적인 좋아요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어려운 건지 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좋아요 수입니다. 많이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많이 눕고요.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말 그 강연회 때도 많이 오셔서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원리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리를 꼭 배워야 돼요. 제가 종목 준거 수익 난건 내 수익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해 놓고 그 다음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런 분석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시장이 당분간 지지부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뭐 미수 쓰는 분, 신용 쓰는 분들 다 변제하고 안정적인 현금 가지고 매수매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에너지 더 드릴게요. 좋은 개월 파파! 감사합니다.